맞아. 60대가 노인이 아니잖아요. 좀 노인정에서 전화 오는데 가보니까 못 가겠더라고. 아직은 좀 이르죠. 거기 가면은 아버지 밥해야 돼요. 막내라서. 정년퇴직하고 해갖고 연금 조금 나오니까 지금 먹고 사는 세상이 없는데 가장 문제가 외로움이에요. 우울증 약도 좀. 아 맞아. 네.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삶을 두려워해야지 죽음을 두려워해서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든지 다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사람도 피해갈 수 없잖아요. 삶을 두려워. 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봤나? 사실 오늘 항구에서 고기잡이배 들어와가지고 그물 손질하고 이런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연주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바쁘시다고 가래요. 빨리 손질하시고 주무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쉬운 대로 근처 등대에서 연주를 했어요. 관객은 아무도 없이 혼자만의 만족스러운 연주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아버님 한 분께서 구경하시면서 너무 정년퇴직하고 외로운 삶에 좀 회의감 많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정말 색다른 그런 즐거움과 경험을 하셨다고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제 마음 또한 만족감이 더해졌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재미로 아무도 없으니까 깔불면서 연주하는 걸로 그냥 찍어볼까 했는데 등대 밑에는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연주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네요. 그냥 차가 있으면 안 힘들 줄 알아. 무엇보다 빨리 바다가서 놀고 싶어. 나도? 야 나도!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저는 사실 아침도 안 먹고 나왔거든요. 너무 배가 고파서 빨리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